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에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아, PPT 하나 좀 띄워주시죠.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대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관련된 녹취록을 좀 제보를 받았어요.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청와대에서 이 정대택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갔다. 이런 녹취록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이런 게 네. 제보자의 그 제보 취지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의 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 사실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면 권력이 저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그 검사들의 업무 처리 사이를 차단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스스로에게 엄격하려면 저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찰 식구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엄격하려면. 네. 두 번째는 검찰 출신 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삼성 떡값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2007년에 삼성 비자금 관련된 의혹 관련돼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죠. 거기 이제 파견 나간 기간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진술서는 당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보면은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되어 있고 그중에 한 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 1과장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폭로를 위해서 내부 고발을 위해서 정의구현 사재단 등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고 그때 만들어진 진술서로서 검찰에 제출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삼성 그룹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그 진술서하고 그리고 또 이런 감찰 관련된 진술서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삼성에 관한 거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일단 가지고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우선 그 감찰 관련된 거는 본인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삼성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서만 내서 그거를 토대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서류는 가지고는 왔지만 제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거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넘겨보지를 않아가지고 저런 내용 자체는 뭔가 감찰 관련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세 개 팀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에버랜드 팀, 하나는 자금 추적 팀,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이런 조사를 하는 팀인데 그 검사가 셋인가 넷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저 삼성의 비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거로 하고 이건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제출했다 가져간 것은 기억이 네. 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검토하지 못했으나 제출했다 네. 가져간 서류다라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게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은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도에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께 이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식구들이 저렇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어디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돼 있다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혹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나간 선배나 동료 검사들이 정관으로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관 예우라는 것은 실제 그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